자, 오늘은 대전 지적입니다. 죽동에 유성돌백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. 친구가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. 자, 들어가 봅시다. 스테이크 셀프바요? 셀프바가 있네. 감사합니다. 시치기. 여기도 없지. 메뉴가 있네요. 그 골대. 김치찌개 아니고 김치찌개입니다. 김치찌개. 뭐 살은 아 천사채구나. 사람들이 많아. 나 옛날에 여기 유성 돌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씨 기사 식당인 줄 알았어. 여기? 사람들 계속 오네. 계약서에 전화번호 적힌 거 없어? 반찬은 콩나물하고 천사채하고 쌈무 방에 커튼 상추 이 정도만 나오는 공 다뤄도 되냐고 피스 박아도 되냐고 뭐라? 아 예 공깃밥 아 네, 감사합니다. 네 밥처럼 이렇게 두 가지랑 한 잔이랑 같이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. 그러네. 먹어봅시다. 쌈싸 이렇게 싸서 안 가지고 밥 같은 거 있잖아. 야 밥띠는 엄청 비싼 거야. 그치 그치. 벌써 휴가철이야. 에휴 그렇게 캐롤 쳐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중 진짜 직장인들 많이 다니는 곳인데. 여기 오히려 큰 직장 되게 회사가 많아. 기관들도 있고. 김치찌개 먹을 만한데? 김치찌개 먹을 만해? 그냥 그냥. 뭐 엄청 맛있다는 아닌데. 틀리지. 그거 시원하지. 오케이, 항상. 16,000원인가, 18,000원인가. 올랐네, 엄청나게. 야, 요즘에 비싸서 못 먹어. 만원, 9,000원, 뭐 이러더니, 요즘에. 이게 뭐 간단 그런 것도 없는데 진짜 내가.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뭐 엄청 오른 것도 아니고.
결국은 식재료하고 뭐 이런 건데 김치가 뭐 이렇게 올랐다고 너무 올랐어 뭔가 재료까지 올랐거든 아, 자, 먹었습니다. 아유, 사람 엄청나다. 아, 많다, 많아. 우와. 잘했다, 이게.